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를 균형감 있게 전해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겹쳤는데요. 보수 언론까지도 연일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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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넥타이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을 그 아우르는 그 색깔들인가요? 아, 그럼요. 예. 저는 항상 엄정 중립을 지킵니다. 깜짝 놀래요, 제가. 엄정 중립을. 오늘도 꼭 지키셔서 얘기해 주세요. 엄정 중립을 지키지만은 개인 의견은 계속 세게 얘기해요. 사견은 우리가 사견이라고 딱못 박아 드리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일단은 통과는 되겠죠? 뭐. 통과가 안될 이유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보세요. 그럴 생각은 없고요. 결국 중요한 건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인데 어떻게 보세요? 미묘하죠,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국민의힘은 확대 의총을 하면서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것이냐, 맞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다 맞물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양보할 마음이 있느냐. 제가 들은 바로는, 전에 이래저래 들은 바로는, 여기저기서 들은 바로. 예, 1도 없다. 아, 1도 없다. 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생각은 1도 1도 없어 보여요. 없다. 1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그립감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그게 한동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일단은 거부권, 제2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기의 친인척이 아니라 이거 사실 아내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거부했을 때는 여론이 좀 역풍이 불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우려하는 시간은 전혀 없나요? 그런 보고가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럼 있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고민을 안 한다고. 그런 보고가 김건희 여사한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날라가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는 농담으로 한 건가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어떤 통치 스타일,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밀리면 끝장이다가 몸에 내재되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성공한 게 버텨서 성공한 벼랑 사람이에요. 끝 전술이구나. 벼랑 끝 전술이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좌천됐을 때도 본인이 그쵸. 말안 들어, 그러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는데 해서 그게 설령 정의로운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쵸. 본인이 또 스타가 된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에 뭐, 충성하지 추용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버텨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기타 각종 의혹들 다 버텨서 된 거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 사람은 관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원래 그 모든 일이 큰 일은 이렇게 사소한 거에서 좀 터지기 마련인데 앞에 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잠잠해졌는데 명품백 수수 논란은 지금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게 좀막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그 칼럼들 뭐 저기 동아일보 논설 뭐 사설 뭐 논설실장 뭐 이런 분들이 막 조선일보 논설실장 이런 분들이 입을 모아하는 거는 빨리 서울의 소리는 빨리 구속수사해라.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 달고 일단 하지만 하지만 이 좌파 언론들의 이런 함정 취재가 진짜 문제고 얘들은 문제인데 빨리 수사해야 된다. 빨리 검찰을 뭐하냐 이런 얘기를 달고 있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명품백을 받은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심지어는 동아일보 칼럼은 빨리 저기 아크로비스타로 가라. 쫓아내라. 폐비시켜라.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민비를 쫓아내듯이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특히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저는 이 조선일보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아, 아니 왜요? 얼마 전에
한번 또 김준희 에디터도 한번 거기서 뭐라고 막 비판하던데.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조선일보가 비판하는 거는 개의치 않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조선일보는 네. 약간의 보수 진영의 어떤 여론 풍향계 네.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엄청 때리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김기현을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때리더니 결국 김기현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굴 때리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때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때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아 망했다. 이건 아니다. 총선 망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요. 아, 네. 대통령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 속이 탄다. 아, 애간장이 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탄다. 네. 네. 그 오늘 지금 이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비대위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데리고 오냐 마냐 갖고 되게 지금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녹화가 이게 나간 시점에는 결론이 났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은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제든 예. 활용될 수 있는. 예. 그런데 가장 안 좋을 때가 지금이에요. 한동훈의 써먹을 때가 가장 최악인 게. 최악이에요. 그것도 가장 안 좋은 게 비대위원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게 떴던 게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거는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대치하면서 말빨이 이제 있었죠. 말빨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조금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무리수를 던지는 거 그리고 네. 약간의 뭐라고 해야 감정이 좀 섞여가지고 거기에 좀 차분히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게 네. 이게 굉장히 사람이 정돈되고 엘리트 같고 뭐 그렇죠.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댄디해 보이고 댄디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장점들이 거의 다 희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보수 진영에서의 저쪽하고 잘 싸우네라는 이미지만 지금 남아있지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조금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모습 나댄다 예, 나댄 뭐 그런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중립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예. 어쨌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민청 신설 이런 거예요. 네. 이민청 신설 관심 있으십니까? 생뚱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관심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관심 있는데 이번 총선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궁극적으로 언젠가 생겨야 될 그 기관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 라인 나온가.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로 지금 인구 국가 소멸 시대에 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지금 출산율을 높이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걸 포착하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거를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이민청 얘기를 했는데 이민청은 이제 2027년에 하셔야죠. 그 얘기는. 네. 한동훈이 지금 쓸 카드가 없어요. 한동훈은 반듯한 이미지였잖아요. 네. 근데 당장 김건희 특검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언론 보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민주당에 그거는 사사건건 그렇게 깬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실시간 실시간으로 다 아는 양반이 왜 그걸 몰라요? 한동훈도 곤혹스러운 거야. 지금 이 상황에 게다가 비대위원장 하면은 한동훈이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그거를 그렇죠. 그 결정을 해야 돼요. 한동훈의 어떤 포텐셜을 갉아먹는 행위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네. 제가 진짜 국민의힘을 위해서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망하는 길이다 차라리 선대위원장을 앉혀라 이런 얘기 좀 덜 할 수 있게 네. 이게 비대위원장이 앉혀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이냐 아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철규 그 전 사무총장 네. 예,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 지금은 가장 핵심이에요 실세라고 보면 돼 거기가 네. 정확하게 윤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철규가 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갑자기 변신하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네. 가니까 모두가 여긴가 보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다 따라오는 분위기예요 아, 지금 그래서 네. 이철규가 지금 다 주도하고 있고 전화도 지금 주류에서 다 설득하고 있고 네. 초선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게임 끝났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은 그냥 지금의 국민의힘의 초선 58명은 혹시 공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동훈 주류에 붙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앞에 맨 처음 얘기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입장을 당연히 의견을 물어볼 테고 그럼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갑갑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찌됐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법상으로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는 거는 15일 내에 네. 국회로 보내야 돼요. 다시 돌려보내는 예, 돌려보내는 거죠? 거를. 그러면은 이제 12월 28일이니까 1월 12일? 네.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1월 12일까지 네. 보내야 돼요. 자, 그럼 국회가 언제 이거를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냐? 법에 없습니다.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더 늦게 할 수 있는 거군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원래 아시겠지만은 1월에는 국회가 안 열려요. 그렇죠. 네, 뭐 예산 처리하고 끝내죠. 일부러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일단 원래 다 이제 해외도 나가고 휴식도 갖고 그러고 2월에 이제 네, 2월 예, 국회를 열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이 1월에 일단 처리 안 해요. 그리고 이거를 2월에 할 수도 있고 심지어 3월에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민주당 마음이에요. 선대위원장이 수도 있겠네요. 민주당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마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이제 요구를 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 그때 공천을 이제 못 받은 공천 학살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야 특검 통과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의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탈당한 가능성도 있어요. 탈당해가지고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데 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동훈의 리더십에 타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야 국민의 여론이 갤럽에서 나온 네.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가 70%,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가 2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압도적으로 안 좋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구도는 35 대 60 정도 나오거든요. 긍부정이. 네.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이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3분의 2가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만약에 이거 완전히 부결된다? 그러면 총선 앞두고 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그러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한동훈이 리더십을 타격받고 망하거나 이거가 부결돼가지고 망하거나 이런 시기에 지금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를 근데 국민의힘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의원님들이 모를까요? 네. 모를까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어디 무슨 일 벌어질지. 네. 이걸 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의 꽃놀이패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뭐 저는 가끔 이제 연락도 네. 하고 같이 유튜브 네. 방송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이 오는 거를 그 초선들이 지금 줄을 서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한동훈이 온다라는 거는 용산의 그립감이 더 세진다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생각은 뭐냐면은 싹 갈아버린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뭐냐면은 정치인들은 무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무능해. 유능한 사람을 꽂아야 돼. 유능한 사람이 누구야? 검사. 검사지. 정답 맞췄나요? 검사가 지금 다 내려간단 말이야. 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난다고요. 네.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대선 앞두고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한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선 앞두고 어떤 그런 뭐 이벤트 같은 게 사과 이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사과는 사과고 특검은 특검이다 이런 여론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더군다나 이 정권이 어떻게 섰느냐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정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검찰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면 야 그럼 됐다 우리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 특검 가지 마 이렇게 될까? 생각보다 사과를 하는 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런 자산을 다 까먹었어요.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개사과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사람들이 정말 받을까? 지금은 응징하려고 할걸요? 지금 사과가 아니라. 네. 네.